반면 우리 부분은 의회에 적합하지 않은 의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고, 정부에서는 바꿔 보인다라는 등의 아주 원칙적인 공론으로 이어졌습니다. 레이빙 리원은 이번 의상 논란은 여성들이 겪는 내일의 성차별을 보여준다면서 자신은 같은 옷을 입고 민회에 등장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자신의 발언 내용이 의상 논란 때문에 미쳤다며 불만을 드러냈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 사이에서는 레이빙 의원의 의상을 보고 민변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체 왜 어깨를 내놓고 이동선을 대표하고 나섰냐면 중앙정부가 하면 도착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판단하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장소가 의회였으니까 논란도 일고 그러면 의견도 나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다른 곳 놀러가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폭 출신 사업가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운동위의 홍남 시장에게 2심에서 각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은 물론 검찰 구형량보다도 큰 건데 재판부는 유 시장이 국내 신뢰를 저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희재입니다. 2016년 6월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뒤 지방선거를 준비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은 조폭 출신 사업가 측에서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1년간 100차례 가까이 이용했습니다. 검찰은 은 시장이 무상으로 차량 권유를 받은 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기소했고, 1심은 당선 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부여한 150만 원의 배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불법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1년 동안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정치인의 칭호와 공정성, 성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거라고 밝혔습니다. 완전히 무죄라는 입장이죠. 윤 시장은 2심 결과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소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의 며칠 전까지 중앙일보 부국장이었던 여론인을 내정했습니다. 이어지는 현직 언론인의 차별 집행에 굉장히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기자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에 내정된 강민석 씨는 경향신문 기자로 언론에 입문했고 중앙일보에서 정치부장을 지냈습니다. 지난 2일 중앙일보에 사표를 냈고 남을 만에 청와대 대변인이 됐습니다.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언론인을 꼬집는 말인 폴리널리스트 아니냐 논란이 당장 불거졌습니다. 중앙일보사는 당시의 청와대 행위에 우려와 비난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 중앙일보 노조는 현직 언론인의 청와대 직행이란 나쁜 기록을 이어갔다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현직이나 다름없는 언론인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으로 간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김도환 국민소통수석은 MBC 기자직에서 명예퇴직한 뒤 8일 만에 청와대로 옮겼고, 한겨레 기자였던 여현호 국정홍보 비서관도 사표 제출 이틀 뒤 청와대 비서관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와는 달리 현 정부에선 권한 유착이 없으니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현직 언론인들의 청와대 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했는데, 권력의 잘못을 비판해야 될 책무를 가진 현직 언론인이 권력의 공부로 자리를 옮긴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입니다. 여당이든 지금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폴리널리스트 논란에도 우리는 다르다는 게 여권의 인식인생입니다. SBS 김정은입니다. 아대륙 피겨 선수권에서 한국 여자 피겨에 강한 유영호 선수가 첫 프로그램 3위에 올랐습니다. 내일 프리스케이팅에서 2009년 김연아 이수, 즉 유영 반대 배달에 도전합니다. 화성이 문제입니다. 팬들의 뜨거운 공격에 한반에선 유영, 대경호가 오비오와 주리에스의 선수를 거쳐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점프 과정인 중국이 트리플 악셀에서 자칫 실수로 감점을 받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회전 연속점프.
싶어요.
여기 있어. 짜증나게. 아이 새끼 왜 딱 나와.